공급 드론이라고 이제 드론 갖고 해먹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전기를 나와돌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 왜 이리 재밌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일단은 수입이 있었다. 절대 못 돌죠. 아니 제가 밖에 나가서 삥삥 돌았어. 뭐 여기 이제 컨트롤 해먹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총알 공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철이 대량 생산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미친 듯이 만든 철을 옮겨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총알을 만들어 이 안에 집어 넣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위대한 우리 비행국의 총알 공장입니다. 이게 게임을 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게임이 어떤가 재밌나 싶어갖고 일단 지금 해보고 먼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벙커 짓고 있어 저기 뭐야 저기. 벙커 짓고 있어. 벽 짓고 살아남. 벽 짓고 뭐 벽 짓고 살아남기도 아니고. 저 밑에 뭐 또 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라졌다. 벌레 아니네? 자원인가? 일단은 왼쪽 기지는 어느 정도 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저기는? 벙커링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벙커링을 믿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수리 같은 거 자동 로봇 같은 거 나오면은 좀 편할 텐데. 야 그래도 거의 인류 최전선의 요새가 됐다. 엠님 갑니다. 벙커링 하러. 일단은 저기 석탄 그 석탄 채워놓고 갑시다. 석탄 저기 앵고 났어. 우리가 갈 동안 야들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석탄을 좀 채워놓고. 거의 월마리아급.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정말 훌륭한 게임인 것 같다. 석탄이 없네. 거의 반영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거 나중에 보면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그렇죠. 이거 저장되니까. 이거 저장이 되니까 주말까지 좀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되겠는데? 이쯤 가면 아마 기차로 돌아다녀. 아마 내일까지만 가도 기차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내일 이제 스나이퍼님하고 이제 몇 명하고 이제 좀 도출하지 뭐. 갑시다. 고! 빠바바바밤밤밤밤밤 빠바바바밤밤밤밤밤 따라라라란 밤바밤밤. 아 옷이 다르네 이거 입으니까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 왔다! 위로 올라간다. 적의 공습이다! 기지로 귀하네. 기지로 귀하네! 귀지의 공격 받고 있다! 터렛이 다 씹어먹음. 아이 저 무시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몸이 떠난다. 오케이. 세 마리. 왔다! 제거했다 이상. 고고고고고. 굴락 우리가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나? 굴락 아닌가? 벙커를 잘 지어요. 굴락을 텁시다. 온다. 벙커 빨리. 아니야. 해체. 아니 내가 오로 끌 거야 그냥. 아 근데 그게 닫기가 어려워요. 오! 와. 닫아! 죽어라! 정신시키들! 후! 갑시다. 빨리 풀어. 하나만 풀어. 간다! 반지! 벙커링 핵꿀잼. 와! 잠깐만 좀 많다. 이쪽에 있어요. 받아! 죽어 이 새끼들! 총알이 없어! 야, 총알이 없어! 안 돼! 총알이 없어! 메이데이! 공격 받고 있다!
사망. 그리고 사망. 아 웃겨. 벙커가 있었지만 뭐냐 스타처럼 초안 무한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 스타는 가만히 생각하면 초안 무한이네. 초안을 한 빠른 6천에서 예, 총 진짜 한 100개씩 탄창 한 100개씩은 들고 댕겨야 좀 싸우겠는데. 야 웃기다 근데 벙커링을 하니까 먹고 살만하네. 안 싸우는 게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테크를 더 탑시다. 근데 왜 이래 테크가 안 타는 것 같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저거 한 번 돌아가는 거 50번 해야 되거든요. 예. 50번 하는데 하나에 30초가 돼요. 아 그래요? 한 번에 30초. 중간에 사이언트 2를 아 여기 이제 좀 남았던다. 잠깐만요. 이거 좀 이쪽 할게요. 그냥 이 파란색 그 뭐냐 파란색을 그냥 수동으로 집어넣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잠깐만요. 그냥 이제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끝이거든요. 해병총 이거 이 총 말고도 샷건도 있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좋은 총이 많아요. 어, 쓸만한 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수류탄도 있고 그다음 수류탄 다음에는 이제 자동 산탄총. 그 다음에 이제 철갑탄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습니다. 그래 전차탄 아주 탱크도 탈 수 있어. CG탱크 나이스! 그리고 자동차 뭐 등등등 있어요. 자, 정의를 받으면 이제 뭐냐 아이언맨 슈트 타고 그냥 싸우러 댕기는 거고 어 팝의 슈트 어, 슈트 입고 붓으로 댕기는 거고 이러면 됩니다. 아마 이 모두 깔면은 가우스 소총 있을걸? 어 아마 이거 모드를 까면은 가우스 소총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아 빨리 발전하고 싶은데 너무 느리다. 아 진짜 저거 연구 자료를 저거 뭐냐 대표적으로 얘가 빨리 캐야겠는데. 와 저기 뭐냐 물 건너서도 뭐가 있네. 우리 오른쪽 밑에 저거 군락 저거 답이 없다 저거는 이제. 웃어요 저거. 한 미사일을 가게 되겠는데. 구성 같은 거 생기면 이제 또 파는 할 것 같은데 만져. 일단은 로켓 기술 만들어가 쏩시다. 저거는 저거는 그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미사일을 써야 돼. 로켓 발사기 미사일 쏘려면은 아예 백킹 여기서 뭐냐 시브로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가 본데 비브라륨 가시는 거 보니까 또 저거 쳐들어왔네. 저거 굴락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굴락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나 자원 없지? 아씨 석탄 50개 아휴 석탄 50개 있는데? 아 버려. 예 미사일 발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로켓 경납고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연구하면은 이제 경납고 더밀도 구조물 로켓 연료 제어 장치 로켓 부품 인공위성까지 있어요. 예 이거 최종 테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계 사이언스 팩부터 모든 사이언스 팩 있죠. 예. 그거를 그게 한 번 돌아가는데 60초 걸리고요. 예. 그걸 천 번. 아! 덤벼이 저거 새끼들! 어디 진짜냐? 미친. 켈리엄스틱 한 개 감사합니다. 와 뭐야 저게. 저거 굴락을 뚫을 방법이 없다. 또왔다 녹았다. 이제 뭐 접근도 못하네. 서로 못 뚫는데요. 3호선인가? 어 하나 연구됐다. 오케이 역시 수동으로 집어넣으니까 좀 빠르네. 언젠트 연구 방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10인인가 15인까지 멀티가 된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진짜 물량 싸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엔진 만들고 있거든요. 오케이 차로 차 이따 차 타고 한번 달려봅시다. 엔진 연구한 다음에 자동차 기술 바로 연구해서 오케이 오케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자고. 또 왔냐? 대단하다 질리지도 않냐?
반자이. 반자이. 아두레 창. 근데 우리 저 성. 어 잠만 우리 빨 총알 터렛에 총알 없다. 오케이 빨리 서둘러. 아 그냥 이어서 열면 되잖아. 바보네. 자 180 이어놨어요. 저것도 총알 다섯 개 얻었다. 저거 하나 더요. 어디요? 저거요? 예 제일 오른쪽 밑에 넣었어요. 어 그래. 어 무서워. 저거 뚫리면 진짜 우린 다 죽어요. 확실합니다. 다 죽어요. 아니면 여기서 탄 넣는 거 할래요? 예? 아 탄 넣는 벨트 하기에는 좀 공간이 좁다. 아 공간이 좁아요. 와 총알 소비량이 생각보다 많은데? 총알 생산 늘려야 되나? 그만큼 해. 중간에 연료! 똥이에요 이거. 석탄 석탄 따로 넣어줘야 돼. 근데 석탄은 되게 연료 안 잡아먹는 정도 오래가는 것 같아. 그러게요. 석탄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아요. 게이트를 만들어놔야 진짜 우리가 벙커를 만드는데. 일단 나무도 14개 있고 에너지 전달 기술도 연구해놨으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좀 많네 이제. 어 대형전 진출아 훌륭해.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용광로 한 두 개만 돌려갖고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자 용광로 한 3개만 해서 하나 둘 철판을 그냥 집어넣어버리겠다. 강철 만들고 있어요. 예. 다섯 개당 강철 한 개네. 철판 다섯 개당 가성비가 쓰레기인데. 포탑 다섯 개니까 근처에 오지도 못하네 그냥. 그쵸 뭐. 우리 근데 전력 남죠? 남을걸요? 조명 좀 답시다 우리. 답시다. 이제 좀 데코레이션에 좀 신경을 좀 씁시다 이제. 전자회로는 구리선인가? 아, 구리선이네. 보자. 데코레이션에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야겠구만. 조명도 좀 달고, 기지네. 아, 좀 환하게. 너무 거머잡작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까. 보자. 오케이. 어 쓸데없는 뭐냐 어 전력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 낭비. 어? 이게 바로 저 뭐냐 전기 낭비다. 저기 총알이 없네. 아 방금 전에 놀고 있던 부탁 하나 안쪽에서 빼왔어. 아 그래요? 나중에 여기 막 뮤탈트 막 생기는 거 아니야? 얼마 또 공중에 있어. 오케이죠. 나간 입구를 딱 저장해놔야겠다. 여기를 나간 입구로 씁시다. 퇴출 경로. 자동차까지만 만들면 바로 게이트 올려야겠다. 어 게이트 올려갖고 이제 나가자고요. 저 미친 군락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 견적이 안 나온다 진짜. 자동차에 터렛 달 수 있으면. 아 근데 어차피 자동차하고 전차기술만 탐으로 뭐 가볼 하면은 예 전차기술 전차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탱크 타고 가면 되나? 탱크가 1인 1탱크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뭐 지금 초당 철판 17개랑 아 5초당 지금 뭐냐 탄약 2개 5초당 17개 뭐 좀 만들고 있네. 형님. 응? 음? 강철 있잖아요. 네. 강철판 만드는데 여기. 그래요? 여기 지금 입구 쪽에 와봐요. 엔진 유닛은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입구 쪽에 여기 지금 화로 보이죠? 이게 지금 그거 아... 철판을 꾸면 바로 강철판이 돼. 나중에 자동차랑 탱크를 바로 만들어. 야 이제 밖에 탱크 타고 가면은 재밌겠는데? 나중에 원거리 외계인이 나온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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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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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왼쪽에 터렛 하나 더. 야 막기는 막는데 잘못하면 이거 진짜 덮어 싸겠는데? 잘못되면 진짜 둘러 싸여버리겠는데? 일단 총기도 만드시고 와... 씨 굉장한데? 좀 이따가 또 나갑시다. 벙커링 하러 갑시다. 난이도는 올리는 게 없는데? 아 그거 난이도는 없어요. 이게 다야. 어차피 난이도는 천천히 무조건 올라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어차피 난이도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없어. 대초에 올리는 게 없어요. 시간 지날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져요. 나중에 가면 기간 단축 넣어놨습니다. 출동 준비하세요. 예. 있어요? 저기 상자. 아 물류기술 올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있어야지. 아? 자동차 가는. 아 자동차 여기. 아 그래야 돼요? 자동화 스피드 모듈. 참 자들도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산다. 왜 굳이 인류기지를 공격하려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친구들이야. 전 준비된 것 같아. 오케이 갑옷은 입었어요. 성벽 챙겨가야 돼. 성벽은 여기 좀 남았어요. 어디? 왼쪽 상자. 그거 쓰면 될 것 같고. 탄은요? 탄은 50개씩 챙깁시다. 100개짜리 반토막에 50개씩 챙겨 나갑시다. 그리고 갑옷 좀. 예? 오른쪽 클릭해서 하면 돼. 갑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 탄 50개 있어요? 예, 있어요. 오케이. 수리도 대충 낀가 가고. 오케이. 곡괭이는요? 챙겨가야 되나? 나무를 키우, 우리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거니까. 그니까, 하다가 자원 차조로 댕기는 거니까, 지금. 철도끼 두 개씩만 챙겨요. 오케이, 준비 끝! 귀엽구나, 곡괭이 많이. 오케이. 출동 준비 끝! 갑시다. 나무다. 어디? 나무 자라나온데? 오케이. 되는 거 같아. 그러면은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겠구만. 소위탄이요? 화염방사기도 있어요. 고티어라서 그렇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 좌측을 요번에 한번 확인해보죠. 좌측으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벌레도 올라간다! 기지로. 기지 뚫릴, 저기 뭐 있다! 나무! 대규모 나무! 오,
노다신데? 갑시다. 막 갑자기 여기 벌레 올라오는 거 아이가? 일본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싹 다 몰아갑시다. 죽으면은 그냥 지금 들고 있는 템만 다 잃어요.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템만 그 자리 다 흐릅니다. 근데 시체 몰라요. 시체 못 찾겠던데. 쟤네들이 먹는 것 같은데. 잔마들이? 벌레가?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아래 떨어져 남은 걸 못 봤어.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나무가 많으니 써먹을 수 있겠구만. 아, 자라니 빌프선 단계로 381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우와우. 나무 이름이 나무 구, 막 나무 구 빨간 것 같네. 훌륭한데? 저 밑에도 저거 군락 있으려나? 한 밑에 한번 타원 가볼까요? 다시 나무 놓고 봅시다. 갑시다. 위험한 짓은 할 필요가 없죠. 서두르라우.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지. 오, 여기도 나무 있다. 이건 놓칠 수 없지. 노르다지. 노르다지. 벌레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도 지금 오른쪽에 보면 몰려있거든요. 지도에 M 눌러봐요. 예, 보여요. 저기 있어요. 지금 여기 몰려있거든요. 자들 왜 저 몰려있지? 여기 몰려오나 봐. 이제 삼군락지에서 한 번에 달려오나? 우리도 이거 강철, 그 강철 곡괭이 한번 바꿔볼까요? 뭔가 강철은 낭비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 그런가? 어차피 철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장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이빨 돌아가는 거. 이제 강철도 슬슬 이제 자동차 저거 몰리면은 자동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런가? 일단 위에 나무 많네요. 근데 우리 기지 위에 죽은 나무도 이거 캐세요. 이거 되게 심했어요. 이따가 이거는 좀 이따가 부족하면 나와서 캡시다. 들어갑시다. 예. 정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 여기 가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요. 예. 일단 놔두고 왼쪽 타워 한번 갔다 옵시다. 그리고 가끔 이거 뭐 초록색은 있잖아요. 다 그냥 넣어줘요. 그래야 생산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 바꿔놨어요 생산. 그런가? 빨간색은 어디지? 갑시다. 일단 원목은 원목도 일단 좀 모아놨고 됐네. 자, 그럼 왼쪽 탐험하러 갑시다. 자원 아직 뭐냐 지금 구멍난데 없으니까 바로 출발하죠. 왼쪽 그 뭐냐 성벽으로 와서 퇴출 준비하시오. 준비 끝. 오픈. 또 벌레들이 와서 우리를 개겼나 본데? 이건 왜요? 이따가 여기도 확장해갖고 돌려놔야겠다. 바다는 모르겠어요. 아직 건너는 법을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리 같은 건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앞에 벌레! 클리어. 잠만 불안한데 벌레가 왜 일로 오지? 왼쪽도 조금씩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예, 벌레 여기 딱 들어가면 바로 벌레 군락지 같은데 느낌이 사해. 근데 여기는 좀 멀걸요 얘들하고. 그런가? 되게 멀리 있을 것 진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오던데. 있다 벌레. 와! 혼쭐이다. 잠깐만 가지마요. 뭐야 저게? 혼쭐이네. 1인당 벙커 하나씩 지읍시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죠. 스피터라고 하는구나 쟤네들. 스피터요? 아닌데? 바이터인데? 바이터야 바이터. 스피터 동지도 있는데요. 스피터 동지? 바이터 동지. 나중에 스피터 나온다는 소리 아닐까? 뭐지? 스피터가 그 뭐냐 깝장벌레 같은 건가? 뱉을 것 같은데요 스피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침뱉을 것 같아 정말. 일단은 기지를 지읍시다. 전진기지. 오케이. Okay.